함께 춤을. 오늘은 토모카 친구들이 많이 심심해 보이네요. 어? 미니머니,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찾았나 봐요. 어? 우와, 신나게 춤을 추는 아기 코끼리가 있어요. 이야, 아기 코끼리는 공놀이도 잘하네요. 어, 그런데 아기 코끼리가 갑자기 잠들었어요. 토모카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아기 코끼리는 움직이지를 않네요. 어? 아기 코끼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밀리모니, 음악으로 아기 코끼리를 깨우려고 라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저런, 오히려 토모카 친구들이 잠들어 버렸어요. 와, 이번엔 너무 시끄러운 음악이네요. 어? 다시 아기 코끼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아, 아기 코끼리는 빛을 비추면 잠에서 깨어나 움직인다는 것을 픽트몬이 알아냈어요. 아기 코끼리가 탁상등의 밝은 빛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 밤 토모놀드에는 새 친구 아기 코끼리와 함께 신나는 무도회가 열렸답니다. 아기 새 구출 작전! 오늘도 토모카 친구들이 공놀이를 하며. 어? 무슨 소리죠? 저런, 아기 새가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아, 아기 새가 위험해요! 휴, 아기 새는 무사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 새를 둥지로 돌려보내죠? 아, 블록을 지붕 창문까지 높이 쌓고 있어요. 그런데 블록이 다 떨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네이모니 종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기. 또 실패네요. 저런, 아기 새는 아직 높이 날 수가 없어요. 미니모니 풍선을 가져왔네요.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아하! 풍선으로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제 아기 새를 둥지까지 올려보낼 수 있어요. 아, 풍선이 터졌어요. 아기 새와 픽트몬이 위험해요.
레이몬이 아기 새를 구했어요. 멋져요, 레이몬. 이번에는 지붕 창문을 활짝 열어서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게 하네요. 토몽카 친구들 덕분에 아기 새가 무사히 둥지로 돌아갔어요. 정말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 행복의 퍼즐 조각. 일렉몬이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조각이 어디 있을까요? 일렉몬이 찾은 것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 꽃블록이었어요. 이런, 악동 카들이 미니몬의 공을 빼앗았어요. 일렉몬은 공을 빼앗겨 슬퍼하는 미니몬을 위해 꽃블록을 선물했어요. 잘했어요, 일렉몬. 멜로가 상자 위에 있는 탬버린을 꺼내고 싶은가 봐요. 미니몬이 힘차게 점프해서 멜로에게 탬버린을 내려주었어요. 잘했어요, 미니몬. 멜로가 피아노가 서툰 레이몬을 위해서 피아노 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잘했어요, 멜로. 레이몬이 쓰러져가는 피크몬의 도미노를 지켜주었어요. 잘했어요, 레이몬. 퍼피는 밀리몬과 놀고 싶은데 밀리몬은 운동 중이라 같이 놀지 못한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피크몬이 퍼피와 놀아주었어요. 악동카들이 퍼피를 괴롭히고 있어요. 역시 밀리몬은 퍼피에게 든든한 친구네요. 잘했어요, 밀리몬. 미니몬이 악동카에게 빼앗겼던 공을 되찾아 즐거워하네요. 그런데 멜로가 탬버린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어? 저건 일렉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퍼피가 일렉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주었어요. 잘했어요, 퍼피. 오늘 토몽카 친구들의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참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